라디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속적으로 국내장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올라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오르고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는데도 손실이 아직 크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상승 구간이면 확실하니까 우리가 어디다 타겟을 둘지를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차세로 침체에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방어가 되는 그런 주식도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LX 세미콘입니다. 예,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LG향이죠. LG 그룹 소속으로는 있는데, 예, 원래는 예전에 실리콘웍스였어요. 그런데 구본준 회장이시죠? 예, LG에서 이제 LX 홀딩스, LX 그룹으로 분리를 해 나오면서 이 구본준 회장이 과거에 이런 반도체 쪽에 계속 LG전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이제 합병을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LX 그룹 나와서도 지금은 뭐 캐시카우 역할을 LX 세미콘이 하고 있고, 향후에도 예, 메인 사업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로 봅니다. LX 구본준 회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큐어 걷고 있으니까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결국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는 삼성 아니면 LG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성이 강하겠죠. 메모리를 워낙 잘 하니까. 그런데 삼성 쪽은 결국은 다 삼성 계열사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LG 그룹이 좀 약하긴 한데, 전장 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앤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지금 LG 전자가 더 힘을 쏟고 있죠. 이제 휴대폰도 정리하고. 그랬을 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LG 전자와 LG 전장 쪽, 예, 그, 반도체는 어디서 공급을 하냐? LX 세미콘입니다. 그래서 매출청 확실하다. 그리고 LG전자와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여긴 투자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건 배당도 이렇게 높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의 그룹 자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배당으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은 또 높냐? 아니요, 절대 지금 높지 않고요. 바닥권에 와 있어요. 예, 세력이 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수하기 좋은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 좋고, 그다음에 퍼도 보시면 예, 업종 퍼가 14.58인데 3.87. 거의 뭐 4배 이상이나 낮죠? 예, PBR도 1.5, 매우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예, 충실하게 잘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요새 반도체가 좀안 좋으니까 좀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LG 쪽에만 납품되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처를 다변화하겠다. 여러 가지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 이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로 보면 ROE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전년에도 좋았는데 이번 연도에도 매우 훌륭하고요. 순이익률도 양호하고 당기 순이익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침체에는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여러 가지 우리나라 회사들 있잖아요. 파운드리. 우리는 정확하게 TSMC 같은 파운드리를 하지 않죠. 예, 그냥 설계를 하는 팹리스 회사들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래도 그 여러 개 회사 중에 가장 튼튼한 회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양호하고 유보율 굉장히 훌륭하죠. 이런 회사를 꾸준히 담고 있으면 절대 큰일 안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담으시는 거나 LX 세미콘 담으시는 거나 비슷한 효과가 향후에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LX 세미콘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LX 세미콘 잘 보십시오. 현재 9만 7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자금 흐름으로 볼때 예상 적정 주가는 44만 원까지. 그래서 한 3, 4배, 380%는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배당 잘 주고 가격 저렴하면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LX 세미콘은 아주 기분 좋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까지는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자, 이전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6만 원이죠. 6만 원대에 이전 고점 형성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지만 추가 하락을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는 보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를 깨기는 힘들다. 그러나 요 정도까지 이제 매수에 가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향후 상승에 수익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위치상 요 피밴드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섰어요. 그래서 저희 S밴드 시스템에 상당히 잘 맞아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봉에서 어떻게 됐죠? 200일 이평선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 눌릴 수 있겠죠.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좀 매수를 하신다면 1차 고비는 여기 있겠죠. 120일 이평을 또 뚫는 부분. 그리고 주봉상 아직 검로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자, 갈수록 눌릴 확률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꾸로? 굉장히 저가다.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이렇게 저가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하지만 어쨌든 괜찮은 회사다. 요거 정도 명심하시고요. 그동안 여기 보면 누적 거래량이 계속 줄었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재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추세 상승.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하고 있죠. 피밴드를 닫고 나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로선 저점 연결해서 검로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오고 횡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라인도 이렇게 갔죠. 거의 유사한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이 C라인이 아예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면 하락을 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내려왔고 이격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더 밀린다 하면 매수하기 좋겠죠. 우리가 제일 좋은 주식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사면 수익이 무조건 나겠죠. 근데 이런 주식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주식이 두 번째로 좋습니다. 왜? 여기서 사면 되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눌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눌리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매수하시고요. 자, 수급 거래 주봉에서는 크게 아직 안 나왔어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PM밴드상 위치, 여기 P밴드 닫고 반등했고, 추세전 한봉 안 나왔네요. 그다음에 SV 시그널에서 A급. 여기 보시면 녹색, 그다음에 형광색. 요 옆에 형광색이 밑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짙은 녹색. 짙은 파랑색이죠. 하늘색 다 있으니까 A급 시그널 발생했어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누적 거래량 내려가다가 지금 끝에서 꺾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꺾일 수는 있으나 좀 저가 영역을 더 눌릴 때 사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주봉 241은 아직 깨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고요. 검로선 C라인 위치 괜찮습니다. 상단 피밴드 아직 못 닿았으니까 여기 올라가야겠죠?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중기 상승 60%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60%라고 못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일봉에서도 추세 상승 하고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승 다이아 표시가 없어요. 또 아직 강력하게 상승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승 표시들은 한두번 정도, 2파 정도 들어갈 때, 이때쯤 나타납니다. 그래서 C라인을 뚫으면, 여기를 이제 뚫어내면, 훨씬 더큰 상승으로 갈수 있겠죠. 수급 거래 대금은
여기 보시면 조금 크게 들어왔어요. 이전 수급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이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최고점 갈 때.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팍 매도 쳐서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나갔어요. 꾸준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올렸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연기금하고 기관이 올렸었는데, 이두 번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 털고 나갔죠. 이렇게 쭉 빠지고 나갔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 아직은 매수세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구간에서 이제 늘고 있고요. 수치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개인은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지금 다 물려있는 게 거의 개인이겠죠. 네, 이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시 받아서 올리는 구조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 기관이 보유량이 적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바닥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추세전환봉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일봉에선. 그리고 SV 시그널 A급 발생은 지금은 아니고, 예, 이전에는 나타났죠. 예, 이전 구간에선 나타났었으니까, 뭐, 이때가 나타나면 더 좋은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적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죠? 여기 노란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일이평 아직 못 갔으니까, 예, 좀갈 길이 멀지만 싼 가격이다. 그리고 검노선 C라인, 여기 보시면 거의 일직선 맞죠? 그러니까 주봉하고 일봉하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쭉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그게 여러분 계좌에는 안정성을 더해주겠죠. 예, 많이 싸진 가격이니까. 그리고 더 내려가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여기 한번 닿았고, 두번 닿았고, 거의 근처까지 왔죠? 만약에 혹시 더 내려가서 아까 제가 뭐 5만 8천 원 이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가서 예, 좀더 매집을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상. 추가 하락이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아, 이때 산다면 정말 바닥 가격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단 P밴드는 예, 돌파 못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서 단기 상승 가능성은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배당 우량주들은 좀 모아 가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평점은 차트 평가 별 4개고요. 그다음 재무 평가 5개입니다. 아주 우량해요. 그래서 최종 평가는 14개 정도 보시고, 예, 4개 5개 사이 되겠죠. 4.5쯤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예, 매수 또는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올라가서 9,700원 됐어요. 오늘 한8%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유 왜 이렇게 올랐는데 사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예, 횡보했죠? 그러다가 이제 60일 이평을 뚫고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내일이 더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60일에서 지지 받으면 어쨌든 괜찮은 위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발생하지 않고, 이 가격에서 사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가격에 샀죠? 근데 항상 이렇게 되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시그널을 줬잖아요. 나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번 시그널을 대차게 줬으니까, 이것은 좋은 쪽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사도 절대 안 늦는다. 예,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 어쨌든 이 8,300원에서는 여길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부 비중 조절하셔야겠죠. 매도하셔갖고, 예, 현금화 다시 해놓고, 73,000원, 여기도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선은, 예, 없앴다가, 예, 아니면 비중을 아주 줄여놓는 거죠. 10이나 뭐 30에서 40, 요 정도만 보유하고 계셨다가 더 내려가시면 여기서 예, 사용했던 현금으로 여기서 추매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건, 예, 그거는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절은 위쪽에서, 예, 수익 실현은 97,000원에서 한번, 18,000원에서 한번, 예, 요 정도로 하시고, 이 이상 올라가면 여기도 한 30%나 40%만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눌리면, 한번 눌리면 또 재매수. 예, 요렇게 해서 파도 타기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돈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만큼 잘 매수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당이 지금은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침체를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현금, 예, 캐시플로우를 만드셔야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